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가 저마다 다소 상반된 내용의 수주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HD 한국조선의 한과는 달리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하반기 예상되는 호재가 즐비하기에 반등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D 한국조선의 항은 산하조선 3사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이 2023년 1월에서 5월 기간 조선사업 부문에서 114억 800만 불 수주 실적을 기록, 연간 목표치 145억 1300만 불에 78.6%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해 수주 목표를 첫 5개월 만에 8할 가까이 채운 것입니다. HD 한국조선의 항과 비교해 다른 두 라이벌 조선사들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미진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27억 불 규모 신조선을 수주해 금년 목표액 95억 불 대비 28%를 달성했으며, 한화오션은 같은 기간 약 10억 7천만 불 상당의 일감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 69억 8천만 불에 15.3%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카타르의 2차 LNG 운반선 확보 사업이 예상되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반등이 기대됩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카타르 에너지공사는 HD 현대중공업 및 삼성중공업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이달 말로 기한을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화오션과는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카타르 사업을 위해 한국의 빅3 조선업체가 우선 예약받은 LNG선 선석이 HD 현대중공업 10척, 삼성중공업 16척, 한화오션 12척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대형 조선 3사 및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151척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카타르 에너지사가 발주를 확정한 선박수는 66척에 이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하반기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가 최근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인 테크닙 FMC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투입된 코랄술 FLNG의 복제 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연간 340만 톤의 가스 액화 능력을 지닌 코랄술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1년 완공한 FLNG로 최초로 아프리카에 투입된 설비입니다. 애니는 현재 삼성중공업에 FLNG 옵션을 위한 선석 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선석에 대한 계약이 2022년 내 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호주 에너지 메이저 우드사이드 에너지사가 멕시코 소재 트라이언 해상유전 개발 사업에 대해 최근 내린 최종 투자 결정도 희소식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신조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 1기가 투입 예정으로 관련 엔지니어링 조달 건조 공사 수주를 위해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싱가포르 샘코프만 인사와 일본 미쓰오해양 개발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연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특수선 부문에서의 선전도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외 방산 시장이 움츠러든 2021년에서 2022년과 달리 올해부터 세계적으로 함대 현대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의 일감 규모가 150조 원에 육박하며 올해야말로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높아지나 러시아발 대금 미회수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방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치러야 할 선박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5월 엘릭스 쉬핑, 아조리아 쉬핑, 글로리나 쉬핑 등 러시아 선주 세 곳이 1조 159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한화오션은 이들과 쇄빈 LNG 운반선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때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에 선주들이 중재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세척의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통상 선박을 만들다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선주사에 재판매하나 쇄빙선에 대한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함께 아크틱 LNG2 가스전 투입용 15척의 쇄빙 LNG선을 건조하는데 업계 정보에 따르면 이중 세척을 인도했으며 2척에 대한 인도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10척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선주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드릴십을 떠안아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쉘빙 LNG선도 이른바 악성 재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반면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선주사가 저유가 여파로 해양 플랜트 수주가 급감하자 드릴십 건조 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조선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전혀 다르다며 불황해야 드릴십 매각이 어려웠지만 슈퍼사이클 진입설까지 도는 지금의 호황에는 쉘빙선 재매각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사들의 넉넉한 일감도 긍정론에 힘을 보탭니다. 또 다른 조선사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쉘빙 LNG선을 구매할 선주사를 찾을 때까지 다른 선박을 먼저 건조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한국 중국 조선업계 간 메탄올 추진선 수주 경쟁에서 최근 중국이 거대 프로젝트를 가져가며 한국에 대한 집요한 추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계 정보 및 트레이드윈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인 양쯔장 조선이 프랑스 CMA CGM사로부터 24,0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CMA CGM사는 지난 5월부터 같은 사양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에서 10척 발주를 계획, 선대접 환경화에 최소 24억 불을 투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국선박공업집단 산하 후동중화조선, 양쯔장조선 등 한국 및 중국의 메이저 조선소에 접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계자들은 이 중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24,000 TEU급의 초대형 선박 건조 공사가 야드 설비 최적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쯔장 조선은 척당 2억에서 2억 5천만 불 수준의 선박들을 수주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또한 덴마크 AP 멀러 머스크사와도 8,8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식 컨테이너선 최대 10척을 확정 수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지난 5월 최대 12척에 대한 건조의 양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 결국 척수를 줄여 확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가는 척당 약 1억 1,500만 불 선으로 추정되며 확정 선박 6척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인도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머스크사는 당초 한국과 중국 조선사 모두에 접촉했는데 한국 조선사들은 성가로 1억 3천만 불 이상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양쯔장 조선은 인도 선석 차원에서도 여유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2026년 하반기 이후에야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반면 양쯔장 조선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납기가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